안녕하십니까. 새벽 경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임민정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두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에서는 한나라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과 완악한 영적 상태는 국민 전체를 나쁘게 물들이고 비참하게 멸절되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21절에서는 부모의 영적 상태와 자녀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배교한 솔로몬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친히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의 아들 아비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아도 그가 초반에는 신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오르자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하디 악한 왕으로 변합니다. 왜 르호보암 왕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 즉 유다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여로보암의 왕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아들이 병들자 아이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될 것임을 알렸던 사람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만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싶으나 자신의 죄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내는데 이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백성들이 알까 두려워 변장을 시켜보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려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여로보암 본인이 배교를 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도록 타락시킨 것을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에 대한 정책 결정 하나를 일례로만 보아도 리더의 결정과 가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그리고 마스크라는 단순한 한 가지 결정에도 얼마나 많은 이권과 정치, 경제, 견해가 관련되어지는지, 정책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오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주어지는 권력은 자신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그룹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힘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실 때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약해 보이는 자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늘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너무 잘 알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돈, 권력, 능력이 생기면 이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변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구성원들을 모두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또 다른 리더인 가정의 리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성 나아마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21절에서 31절 11개 절의 짧은 말씀 중에서 오프닝과 클로징 두 절이나 할애하여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암몬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롯과 작은 딸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베남미가 시조로 밀곰신에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암몬의 공주였던 나아마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로지 지혜를 구했던 신실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역사상 최고로 번성한 이스라엘 제국을 주시자 그는 그 부와 권력을 더 갖고자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립니다. 천여 명의 처첩을 두며 이스라엘을 종교 백화점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향락과 사치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물려받는 왕이 되나 악을 뛰어나게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시삭에게 침공을 당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의 금 방패까지 모두 빼앗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가정교육과 예배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많은 교육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팬데믹 초반에 교회 똑똑을 통해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질문에 대답을 하는 아이들의 답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들을 통해 저의 신앙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해야만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 보니 말씀을 열심히 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과연 바른 예배인가 하는 회의가 오고 또한 매일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서 최근에는 게을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지금은 말씀을 읽는 것도 해이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가정예배와 신앙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부모로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특히나 한 조직의 리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강하게 붙드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저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의 바른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가진 아이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